네, 오늘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스몰캡 애널리스트 모셨어요. 이분 모시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메타버스, 뭐 예를 들어서 AR, VR 기기 관련해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 유성만 스몰캡 애널리스트 보면 스몰캡 애널리스트 참 재밌기도 하겠지만 힘들기도 하시겠어요. 좋은 종목을 찾으러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도 평소에 좀 이렇게 뭐 섹터 구분하지 않고 최근에 앞으로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괜찮은 거 있으면 저도 뭐 직접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 해서 저도 뭐 일주일 내내 거의 뭐 탐방을 다니고 미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탐방을 일주일 내내 다니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리포트 쓰시면 그 종목이 투자 들이 또 매수도 하고 그래서 종목이 상승하고 그분들도 조금 수익을 거두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좀 그런데 전반적인 스몰 캡들 지금 그래도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스몰 캡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스몰 캡이요. 최근에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 조정 대비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이게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변동성 베타가 훨씬 크고 이제 신용이 좀 이렇게 비중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대형주 대비 좀 스몰캡, 그러니까 미들 스몰캡 종목들이 훨씬 더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좀 스몰캡 종목들이 주가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매수하기엔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매수하기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봅시다. 그 스몰캡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섹터만 살짝 골라내면은 원전 있죠. 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스몰캡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메타버스, 메타버스, AR, VR ARV.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오프닝도 있고요. 그러면은 리오프닝하고 메타버스가 이제 가장 조금 타격을 받았으니까 요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먼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이 생각보다 일단 그 여행주나 면세점 이런 쪽은 생각보다 여행 자유화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이나 중국 이런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주요 관광객들도 좀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게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백화점에서 사는 게 오히려 요즘에 싸지고 있다는 말도 나와서 좀 이런 쪽은 아쉬운데, 리오프닝 아쉬운데, 아하. 단또 이제 그 오늘 보면은 김포 에다 이제 그 비행기 운항이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일본이 지금 당장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조만간 이제 무비자로 서로 왕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카지노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 중에서는 일단 일본인 한일 여행이 자유화될 가능성이 시점이 거의 다가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카지노, 또 중국도 빠르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다시 여행 자유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최근에 카지노주에 대해서 리오프닝 쪽은 좀 많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사실은 카지노에 고액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그 해외에서 이제 건너오시는 분들인데 일본에서 오셔야 되고 중국에서 오셔야 되고 중국. 또 러시아에서도 오셔야 됩니다. 러시아 오, 예, 뭐. 근데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좀 애매하고요. 일본도 지금 그렇고 중국도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웨인 카지노가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일본부터 먼저 뚫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뚫리면 의미가 있는 게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마카오 카지노가 중국 정부의 강한 정책 때문에 예전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카오로 가던 그 중국인이나 동남아의 VIP 카지노 고객들의 수요가 우리나라 카지노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좀 웨인 카지노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김포 하네다 노선도 이제 재개가 됐고 그래서 항공 증편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뭐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시청자분들 그룹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룹만 되는데 개인으로 제가 나 내일 동료 가고 싶어 그럼 못 갑니다, 지금.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50% 정도 회복됐다, 그리고 앞으로 더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이 더 유의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좀
최근에 정부에서 좀 생각보다 빨리 이게 국제선 정상을 노력하고 있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도 올해 한 9월 정도까지는 코로나 이전 50% 수준까지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은 이런 코로나 이전으로 100%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뭐 환율이 너무 막 급격하게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해외여행 수요도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봤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웨인 카지노다. 예.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 한번 여쭤보겠는데 메타버스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메타버스에 투자하신 그 뭐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게임주도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그 관련주 AR, VR 기계가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막말로 그 우리가 쓰는 그 모바일폰, 핸드폰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관련 종목 내지는 기기, 내지는 부품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좀 이해도가 좀 증진될까요? 예, 그래서 일단 왜냐면요. 이게 그 메타버스 관련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게임과 같은 IP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쓰는 기기 디바이스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 게임이나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AR 글라스를 비롯해서 VR 기기 이런 게 앞으로 대표적인 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AR 글라스나 VR 기기를 만드는데 관련된 당연히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 그 과거 페이스북이죠. 거기가 오큘러스 이제 신형 모델도 나오고 기존 모델의 그 성능도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수혜주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동훈 아나텍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런 그 길을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이 동훈 아나텍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훈 아나텍은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주가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훈 아나텍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 기기 관련 수혜주라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뉴프렉스는 이게 FPCB 연성 회로기판을 하는데요. 이 그 메타버스 아니 메타 오큘러스에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FPCB 단독 솔벤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메타 오큘러스의 판매 증가 및 그리고 신제품 출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 기기에는 FPCB가 4개가 들어갔던 게 신제품은 5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일단 뉴프렉스도 한번 그 메타 오큘러스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수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이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메타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동호 아나텍의 그 뭐 칩 같은 것들을 뭐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검증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거기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지정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카메라 모드를 하든지 간에 그 뉴프렉스의 FPCB만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목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이 메타버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하드웨어죠. 뭐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 중에서 DOU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앞으로 좀 유리할까요? 벌써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DOU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왜냐면요, 이 K-팝이 이 글로벌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팝 팬들은요 전 세계 다 있는데 아무리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다니더라도 이 정작 컨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 DOU의 플랫폼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가 1대 주주가 SM 쪽이고요. 2대 주주가 JYP입니다. 그래서 SM, JYP에 FNC, 젤리피쉬 그리고 RBW 등 주요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이 라이브 톡이라고 영상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면 기존 SM과 JYP가 과거 V라이브에서 했던 그 글로벌 팬 커뮤니티 기능을
디어유 플랫폼에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좋고 두 번째가요. 여기도 스위카 모델을 하는데 브이라이브의 그 응원 하트처럼 여기도 뭐 일주일 건 그리고 100회권 이런 걸 구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일종의 뭐 예, 그런 그 관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익화 모델 그리고 세 가지 세 번째는요. 이 국내외 대형 아티스트 입점인데 국내에 제가 성함은 이름 실명을 못 밝히겠지만 아실 만한 대형 트로트 가수들 그리고 해외 유명한 그 팝 아티스트들을 해서 여기에 지금 입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디어유가 앞으로 이 K-팝을 넘어서 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대표하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뭐 주변에 지인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공포를 사는 거다. 예. 주식은. 예. 예, 뭐 이렇게 말씀드.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를 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뭐 예.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예. 매도 이걸 항상 강조드리는데 자, 하반기 이제 뭐 벌써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2022년이 시작된 것으로 봤는데 벌써 이제 6개월 지나면 2023년. 시간이 빠릅니다. 예. 그런데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코스닥에서 예.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지만 예.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예.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예.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섹터가 예.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게 그 ARVR 쪽인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뭐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타버스 ARVR 쪽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 외에 최근에 시장에서요 바이오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몇 년 동안 요 근래 한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고 예, 그동안 힘들었던 바이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가 기본적으로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단기의 금리가 너무 인상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의 그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서 네. 좀 최근에 그동안 많이 이렇게 고전했던 바이오에 대한 관심에서 오늘 보시면 보로노이 같은 거 종목을 보시면요.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갔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국내도 그렇고 이런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바이오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하반기에는 ARVR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예. 바이오 섹터도 예.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말씀하신 거네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예. 정신이 확 깨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자,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스몰캡 애널리스트 모시고 리오프닝 주 그다음에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조금 예, 짚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싶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